자, 첫 번째 상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대주전자재료 49,600원에 10%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47,850원입니다. SK와 LG가 이 경영 경쟁에서 소송에서 합의를 본 이후로 이 종목이 상승 탄력을 지금 계속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또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전문가 아니면 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그 전문가님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아니었는데 저도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내용을 보면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제외한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의 기본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는 좋습니다. 시장 자체로 좋은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가장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라는 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내가 좋은 종목을 샀는데 매수가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거나 손해를 봐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49,600원이면은 뭐 손해를 막 봐서 매도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수익 실현은 대신에 이제 비싸게 사셨으니까 수익도 이제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많이 사시진 않으셔서 나중에 5만 1천 원, 5만 2천 원 정도에는 일부 좀 수익을 좀 실현해 두셨다가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근데 이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대형주들에서 먼저 신호들이 나올 겁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아무래도 이 밴더 업체이기 때문에 먼저 선두주자로 나아가진 못하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이런 대기업 IT 기업들이 먼저 상승 탄력이 나와주어야 대주전자재료도 뭐좀 고가로 넘어가는 형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5만 1천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요. 비중 줄여뒀는데 뭐 나중에 좀 다시 눌린다. 눌린다 그러면은 4만 6천 원 정도에서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요. 부담 없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베네치아 님께서 더 좀비 존 88,100원에 10%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요즘 좀 지지부진하죠, 흐름이. 더 좀비 존은 전문가님 전망 괜찮게 보실까요? 지금 더존비존 입장에서 뭐 당장 바랄 수 있는 건 주가 상승이 아니에요. 주가 상승이 아니고 더안 빠지고 버텨주는 거. 더 그래요. 안 빠지고 버텨주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을 오히려 이 자리에서 오래 끌어주면 오래 끌어줄수록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더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입을 하는 방법. 만약에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지지 자리인데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과하게 봐서 7만 원 정도까지 추가 낙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뭐 8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꼭이 종목을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까지 매매해서 뭐 나중에 내가 손해 본 거를 이 종목 내에서 조금 더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7만 원 정도에서 다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정책에 대한 그 힘은 좀 약해졌지만은 그 뉴딜 관련돼서 특히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조금 펀드도 같이 조성이 된 종목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뒤로 뭐 뉴딜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제 뭐 다시 뭐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인프라 뭐 나오거나 전반적인 뉴스가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약해요. 지금은 이슈가 부족한 구간에서 조금 종목의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소비를 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매도할 건 아닙니다. 대신에 주가가 한 8만 5천 원 밑으로 하향한다 싶으시면은 손실이 막 크게 발생할 구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8만 5천 원 정도 손절까지 잡으시고요. 만약에 8만 5천 원안 오는데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좀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받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8만 5천 원 손절가만 잡고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5,0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좀잘 지탱을 해준다면 1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073님께서 삼성전자 83,400원에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담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지고 가셔야죠. 뭐. 네, 뭐 삼성전자를 제가 뭐안 좋은 회사다 팔라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에서 지금 시장 괜찮다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팔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은 가져가도 되는 타이밍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국면은 아니에요. 지금 뭐 8만 원 초반대에서 2021년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자, 한 2, 3, 4, 한 3개월 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국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더 좋아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 싶은 게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뜬다, 이게 정말 간다. 이런 종목들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지만, 당연히 그런 종목이 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질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회사가 좋다라는 건 이제 다들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자리면은 충분히 버텨볼 만 하시고요. 지금 뭐 8만 원대 조금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8만 원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뭐 지금 비중이 조금 많아요. 대신에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8만 원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뭐 전량 손절까지 하실 필요 없고, 조금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나중에 시장이 조금 자리가 좀 잡힐 때, 만약에 빠지게 되면요, 한 자리가 잡힐 때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8만 원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반등 나와도 비중이 크니까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좀 진득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8473님께서 지능기업 3,940원에 10% 오세훈주라고 해서 지인들과 3월 25일에 매수를 하고 매도 시기를 놓쳐서 현재 30% 넘게 마이너스입니다. 매도 시기 금액 도움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3월 25일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전날에 딱 고점을 찍고 그날부터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30% 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또 4월 7일이 보궐선거였는데 그 전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었네요, 전문가님. 네,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올랐고, 방금 삼성전자 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누가 좋다 하면은 더 가면은 되게 많이 가요. 실제로 막 50% 100% 가는 종목도 많은데, 그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뭐 30% 50% 빠질 수도 있죠. 아주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국면인데요. 지능기업이 솔직히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막 빠져가는 국면에서 손절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 자리에서는 원래는 매수가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았으면은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손실이 많이 커져 있는 국면이고, 다행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쩌면은 진짜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치 테마주로 올랐다가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다시 정치 이슈가 오거나 아니면 지능기업의 개별적인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능기업의 개별적인 좋은 이슈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정치 이슈는 언제 다시 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이죠. 정치가 내년에 또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내년의 기회를 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서울시장에 다행인 거는 재보선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선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물타거나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손절을 하긴 어려우니까 손절을 지금 못하지만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주시고요. 나중에 조금 지지부진 잡히고 얘가 요즘에 좀안 빠지고 잘 버티네, 조금씩 올라오네 하는 흐름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별님 공주님께서요. CJENM 146,500원에 10%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쉬어서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볼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전문가님이 좋아할 차트 네, 조용히 맞아요.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제가 좋게 보기도 하고 뭐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유 진짜 대형주 중에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뭐 모아가면은 좀 좋을 거 없습니까라고 하면은 저도 눈에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형주라고 해서 코스피스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스닥 대형주들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CJ ENM도 좋은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시는 접근법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항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거래가 많이 나왔던 자리가 나중엔 지지와 저항이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구간이 어딘가 보면 16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 되면은 뭐 다 파는 게 아니고 또 모았던 것 중에 일부는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진다? 그럼 다시 모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16만 원 넘어갔다. 16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는 잠깐 매도를 멈추고 상승세를 좀 지켜봤다가 오히려 상승세가 좀 꺾이는 부분을 찾는 게 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16만 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고 뭐 나중에 더 높은 구간에서는 뭐 20만 원 정도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모아가던 그 형태를 조금 더 꾸준하게 지속을 좀 해주시고요. 목표가만 저항이 16만원, 그 심리적 저항인 19만원 중반대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잘 하고 있으시다라는 칭찬과 함께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볼게요. 유미님이 올려주셨어요. 한국금융지주 평단이 8만 8천 원인데 꼭 봐줘요.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0만 9천 5백 원이고 8만 8천 원이면 매수를 잘 하셨네요.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으십니다. 금융주인데도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이 종목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다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7월쯤 상장이 될 거다라고 뭐 소식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더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것인가 매도가가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IPO 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금융주 이런 느낌은 이제 증권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증권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매출 이익을 좀 구성을 보면요. 이 회사는 뭐 거래 이익, 뭐 유가증권 평가이익, 뭐 이자 이런 것들보다도 다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잘 좋은 회사 잘 잡아가지고 잘 상장시켜주는 것들, 상장 주관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가장 민감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이벤트 소멸이죠. 이벤트 소멸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시고 지금 한국금융지주는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쓸 때가 아니고 이제 이벤트 소멸성 카카오뱅크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카카오페이가 먼저 나온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제는 조금 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뭐 다행히 주가에서 급락이 나타나진 않고 카카오뱅크도 이제 진행을 하긴 할 거니까 7월쯤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 말 6월 중순 전에는 이제 매도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 시기적인 접근법이고요. 주가를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한 20일에서 60일 정도 사이에 있을 이제 이벤트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평성도 20일선, 60일선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20일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오면 좋겠다. 근데 지금 20일선이 10만 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 뭐 시간이 지나면 20일선이 더 올라오고 아니면은 주가가 더 튀게 되면 20일선이 또 거래가 좀 멀어지겠죠. 그런 측면 오히려 이용을 하셔가지고 2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신고가니까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전고점이 있었으면 전고점 매도를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전고점이 없으니까 20일선 이탈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미님에게도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가격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유미님도 수익 많이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을 뭐 늘 많이들 올려주고 있으십니다. 지금처럼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김상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가볼게요. 5006님께서 케어랩스도 좀 부탁할게요. 12,400원 20%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케어랩스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케어랩스를 좀 길게 펼쳐놓고 12,400원에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봤는데 딱두번 있었던 고점입니다.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데 케어랩스가 요즘에 이제 올라온 이유를 봐야겠죠. 지금 떨어진 이유보다는 최근에 올라왔던 그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좋았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백신 여건 관련된 이슈로 보여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이 백신 여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찬가지로 그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약하고 지금은 뭐 치료제나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백신 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아져야지 실효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백신 여건을 뭐 저번 주부터 시작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은 테마가 좀 약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고요.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도 뭐 60일선 이탈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손절을 조금은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조금 늦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한 9,500원 정도? 9,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다만 추가 매수는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도 비중 20% 전부 다 익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두고 싶지가 않아요. 반등 나와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가 회복이 되면은 절반 정도도 일단은 매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여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슈가 부족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백신 접종이 많아지는 게더 호재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또는 9,500원 손절가에서도 조금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또 가볼게요. 7775님께서 미스터 블루 11,800원에 20%입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11,750원 비슷한 구간이 있습니다. 요즘 뭐 너나 할것 없이 웹툰 플랫폼 인수하면서 웹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히나 대원 미디어가 뭐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였죠. 미스터 블루. 또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따라가는데 사실 미스터 블루는 그만큼 시세를 잘못 냈어요. 금방 조금 떨어지는 모양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이제 자사주 처분 나온 날 저희가 또 한번 상담을 아, 했었던 것 맞아요. 네. 같은데, 예, 그때도 지금 자리, 딱그 빠졌을 때, 그 빠지고 나서 그딱 자사주 처분 나온 뉴스, 그날 가격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회복이 생각보다 금방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깨면은 시간이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 잘 지켜주죠. 잘 지켜주니까 또 다행인 건 시청자님이 싼값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그 악재가 터졌던 뭐 12,500원 정도가 한번 저항이 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은 12,5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사주 처분이 뭐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 좋게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이 있으니까 좀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그래도 이 웹툰 시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가 보여줬던 흐름들, 그 다음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계속 웹툰을 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뭐 누가 상장을 먼저 하느냐, 내가 상장하겠다, 너가 상장하겠다, 아니면 똑같은 거 가지고 내가 인수한다, 너가 인수한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12,500원 정도는 분할 매도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잔량은 혹시나 1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또 추가적인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빠진다 싶으시면은 11,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686님께서 JV의 매수가는 2,177원에 30%입니다라고 하셨는데 JVM 2만 원대겠죠? 21,770원일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급등을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무상증자를 특히 요즘에 또 시젠도 있었잖아요.
시젠도 이제 여쭤보시는 게 무상증자하고 권리락을 받는 게 유리하냐 안 받는 게 유리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초과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유리조리 해보면은 아 내가 지금 조금 더 벌 수 있겠지 이걸 노릴 수 있는 만만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권리락을 하고 나서 오늘 시장 급등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권리락 그냥 기다릴 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 권리락 하고 나서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까지 주가가 다시 빠져버리면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 그냥 권리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가가 그 무상증자 다 필요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냐 못 올라가는 흐름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는 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지부진했을 때 이때 나오는 게 가장 무상증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주식 개수들이죠. 지금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을 보면은 1200만 주 중에 50%밖에 유통이 안 되니까 600만 주, 700만 주 정도밖에 시장에 없거든요. 이렇게 좀 1000만 주도 유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시간을 좀 들이면 올라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시젠도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나왔으면 정말 단발성으로 툭 튀고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무상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뭐 진짜 한 5,600만 주밖에 안 되는 조금밖에 없는 주식인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JVN 같은 경우는 이 많이 빠졌고 못 움직이고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우상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나머지 무상증자 물량을 받기 전에라도 한 20,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좀 해두셨다가 나머지는 뭐 새로 들어오는 증자 물량으로 승부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